안녕하세요. 2023년 6월 4일 일요일입니다. 오늘 농장에 감약 치러, 감 농약 살포를 왔는 길에 다양하게 제가 한번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. 이것은 지금 대추입니다. 대추는 그 전지할 때 미안할 정도로 전지합니다. 앙상하게. 야, 저래 전지해도 되느냐 싶을 정도로 전지를 해야지 대추를 많이 땁니다. 진짜 이런 그 체리나 사과처럼 그렇게 전지해놨다가는 난리 납니다. 순만 무성하고요. 자, 이제 요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요. 대략 한 45cm. 요럴 때는 순을 막아준다. 예, 위에 순을 막아주면 이제 겨순이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네 개. 요 안쪽으로 가는 겨순은 제거를 하고요. 얘도 제거를 하고, 이렇게 하면, 예, 바람도 잘 들어가고, 나중에 여기서 또 겨순이 나와서 달리거든요. 그래서 요 시기에는 이렇게 순을 좀 막아주는 대략 높이는 한 40에서 45cm 요 정도 해주면 된다.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서로 겹치는 것, 그런 건좀 제거해주면 좋고요. 이렇게 요 시기엔 이렇게 순을 제거해주면 좋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, 이거면요, 이거 뭐 언제 그러면 가지가 자라서 이게 딱 먹을 것인가? 금방 자랍니다. 금방. 예, 금방 자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감하게 제거할 때는 좀 제거해 주셔야 된다. 이런 이야기 한번 잠깐만 짧게 드릴게요. 예, 주말 농장에 저는 좀 다양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. 대추, 체리, 자두, 요건 단감이고요. 요거는 참옻나무, 옻나무. 아, 보여드린 김에 저희 밭에 있는 작목 잠깐 보여드릴까요? 주말 농장에 요거 영산홍. 그리고 요 나무는 그 자귀나무입니다. 자귀. 자귀 부부나무라고도 하죠. 꽃이 나중에 공작 깃털처럼 피는데 오늘 아직 이렇게 꽃만 맺혔고 아직 핀 거는 없습니다. 예, 부부나무. 아,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심은 나무입니다. 뭐, 먹는 거 심어도 되지만 저는 꽃도 좋아하니까 이렇게. 요건 영산홍. 저쪽에 뭐 꽃무릇도 있고요. 참고로 요건 사과. 사과, 엄나무. 그리고 매실이고요. 그리고 복숭아. 복숭아. 그리고 대체로 엄나무가 많습니다. 엄나무. 그리고 그 참죽나무. 경상도 중립이라고 하죠. 참죽나무도 많고. 요거는 엄나무입니다. 엄나무는 키를 확 낮췄습니다. 엄나무는 옷순을 따고 키를 낮춰놔야지 그 다음에 옷순 따기가 쉽다. 쉽다. 이렇게 전지를 다 했습니다. 해가 최대한 낮춰놨다.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아니면 이거 그 키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교목성이라서 키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낮춰놔야 된다. 이것도 요 참옻나무고요. 참옻나무. 예, 이렇게. 그리고 요거 이제 체리고요. 체리. 체리 요 엄나무. 요건 살구. 살구. 이쪽에 다 엄나무고요. 체리. 요건 단감. 단감. 그리고 이건 대봉감. 이렇게 참죽나무도 있고요. 참죽나무. 아, 여기는 여기 전부 다 할미꽃입니다. 할미꽃. 제가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할미꽃을 군락을 만들어 놨고요. 이렇게 제 작업장도 있고요. 제 승용, 제 차도 보이네요.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제가 온 이유가 이까지 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대추를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. 여기 대추 한 나무 있는데요. 요거는 복조입니다. 일반 그 충북 그 영동 지방에 있는 아참 보은 지방에 있는 복조 대추입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왕창 뭉쳤습니다. 대추는 이게 자마 숨은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이러면 안 죽을까 싶을 정도로 왕창 잘라서 뭉쳐도 이렇게 숨은 눈이 나와서 다시금 자랍니다. 그래서 키를 낮출 때는 이럴 때 이렇게 과감하게 낮출 필요도 있다. 과감하게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너무 큰 것은 안 좋아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자릅니다. 그럼 이제 겨순이 자라가지고 역시나 많이 땁니다. 대추. 이렇게. 한 45전 높이에서 적당히 잘라주면 이런 겨순들이 또 성장을 하니까요. 이렇게. 대추는 그냥 놔두면요. 이게, 이런 도장지들은 1m씩 올라갑니다. 1m. 자, 참, 2m씩. 이거 엄청나게 도장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
증하 우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증하 우세성은 좀 제거를 합니다. 그래서 척지 옆으로 이게 똑바로 보는 것들은 도장성이 높기 때문에 제거를 하면 이게 이제 옆으로 보는 것들은 조금 휘어졌잖아요. 그러면 자기 가지목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세가 조금 다소 떨어집니다.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증하 우세성을 좀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. 이런 말씀 곁들여 드려봅니다. 네, 좋은 날 되시고. 아이고도 남았네. 이렇게. 네,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감나무 농작치러 와서 참 많이 하고 갑니다. 아, 오늘 날씨 진짜 멋지네요. 오늘 새소리도 예쁘고. 요건 음나무인데요. 여기 한 그루인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새순이 올라오고 있잖아요. 이런 새순이 200개가 넘습니다. 200개. 그럼 그 신초가 200개 넘는다는 것은 봄에 새순을 딸 수 있는 게 한 그루에서 200개 땁니다. 여기 한 20년 이상 키웠는데요. 꼭 조경수 같죠? 조경수. 예.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